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주요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거두며 전체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기업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전날까지 반기 보고서를 제출한 255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상반기 매출 총액은 1,127조 4,212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105조 1,318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 상반기 대비 수익을 2배 이상 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 매출은 IT 전기전자 업종이 225조 7,94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1.7%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자동차 부품이 뒤를 이었고 석유화학 철강 순으로 매출 증가액이 많았습니다.